바이오 플라스틱은 대체 플라스틱으로서 제품의 생산과 폐기에 각각 친환경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 중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된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돼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밭이나 토양에 매립해 생분해되는 방식이에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채소밭이나 가정용 퇴비에 묻어 생분해 플라스틱이 위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도록 해요. 이때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재질에 따라 흙의 온도, 습도를 달리 해줘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분리수거에 퇴비와 시설에서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식품 용기 등에 사용된 생분해 플라스틱들이 처리 시설에서 퇴비가 되게 된답니다. 이때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회수해 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처리 방법이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최종적으로 분자 수준으로 분해되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돼요. 즉,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훨씬 지구에 건강한 제품인 거죠. 하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정말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어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첫째, 자연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실제로 잘 분해될까요?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동 분해된다는 설명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흙에 묻어두고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켜보았어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었을까요? 썩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썩지 않았어요. 선생님, 썩지 않았다면 생분해라는 설명은 거짓말 아니에요? 아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잘 분해되려면 제품에 따라 온도와 습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플라스틱을 묻는다고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해요. 1. 58도 이상 유지되기. 2. 수분도 70% 이상 유지되기. 3. 6개월 이내에 분해되기.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준비되어야 자연에서 생분해가 일어날 수 있어. 이 조건은 플라스틱이 생분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죠. 둘째는 제품 처리 지침에 관한 문제예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종량제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죠. 환경부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대신 소각되어 버려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생분해라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생분해 플라스틱이 소각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편의점에서부터 대형마트, 패션 브랜드, 음식점까지 생분해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려 할까요? 그린이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알고 나니 생분해 플라스틱을 살 마음이 드나요? 아니요, 속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친환경을 사용한다는 기분을 내며 단순히 죄책감을 덜기 위해 기업들의 허위 광고에 넘어가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생분해 제품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똑똑한 녹색 소비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그린 제품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생분해 되지 않으니 거짓말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문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생분해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자연환경에서 완전히 생분해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아둬야 해요. 더불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유통과정 중 제품이 분해되어 버리기도 하는 문제가 있어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 산업화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시설의 마련에 주목한다면 이런 문제는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 우리가 마주한 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네, 어떡하죠, 선생님? 걱정 말아요. 우리 모두 환경보호를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러 단체들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네. 우선 환경운동연합입니다. 이 단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랍니다. 국제연대, 물순환 문제, 생태보전,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예요. 토론회 개최나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어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 쓰레기와 관련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해양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도 알려주고 엄마가 쓰는 화장품을 제대로 버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죠.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 단체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답니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서울시 마포구와 송동구에 위치한 플라스틱 방앗간이에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작은 플라스틱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도 해요.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는 이런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어때요? 정말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우와! 저도 만들고 싶어요! 참새클럽이 되면 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참새클럽이 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수거를 예약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금방 그린이가 보낸 플라스틱이 업사이클링 제품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도 소개해줄게요. 바로 지구공입니다. 지구공 앱은 인스타에 피드 올리듯 간편하게 친환경 활동을 인증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에요. 친구들이랑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미션에 참여할 수도 있답니다. 가족이랑 사용해도 재밌겠죠? 자, 이렇게 생분해 플라스틱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어요. 즐거웠나요? 네! 여러분, 환경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들의 할머니처럼 하나를 사서 오래오래 사용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관심이 환경을 살려낸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